안녕하십니까. 초록TV의 재종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따오기를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남 저수지 인근 논습지에서 따오기 한 마리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녀석이 왜 이곳에 찾아왔는지 출생의 비밀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초록TV의 생태 이야기는 동료의 주인공 따오기를 아시나요? 입니다. 따오기는 매우 희귀한 겨울 출새였지만 2008년 암살의 총회 개최를 기념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한상을 기증받아 우포늪에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동료에도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친숙한 새였지만 보기는 매우 힘든 새랍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 따오기를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남저수지 인근 논에서 번식기지 완연한 따오기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 따오기는 이곳에서 한 달가량 생활하면서 논에서 미꾸라지를 잘도 잡아먹고 있습니다. 따오기 건강은 양호해 보이며 야생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오기가 머무는 주남 저수지는 우포늪 환경과 비슷하고 생태계가 건강하여 녀석이 서식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이 녀석은 우포늪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2020년 태어난 암컷으로 2022년 5월 4일날 방사한 개체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사 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궁금해하던 차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따오기는 황새목 저어색과의 조류로 천연기념물질 198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존연맹 적색자료목록에 위기종으로 분류한 국제보호조입니다. 몸 길이는 약 76.5cm이며 전체적으로 몸 색깔은 흰색이고 머리 뒤쪽에는 벼슬깃이 있습니다. 부리는 아래로 휘어져 있으며 색깔은 검은색이고 끝에는 붉은색 반점이 있습니다. 따오기는 번식기가 되면 턱밑에서 분비되는 색소를 머리와 목, 등에 발라 번식기스로 변신합니다. 보건센터에서 방사한 따오기는 총 240마리이며 현재 90마리가 생존해 있으며 지금 따오기 보건센터에는 330마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따오기가 머물고 있는 논에 모내기를 위해 문을 채우자 다양한 물새들이 찾아왔습니다. 딱 이맘때만 볼 수 있는 발구지가 찾아와 귀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핑크빛 다리를 뽐내며 논을 성큼성큼 걸으며 먹이를 찾는 장다리 물대새도 이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먹이가 풍부해진 논에서 따오기는 도요 물대새와 함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따오기는 논 이곳저곳을 누비며 미꾸라지를 능숙하게 잡아먹습니다.
중국에서 우포로 그리고 창원 주남 대수지까지 찾아온 따오기가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듯이 보이지 않던 따오기가 널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초록TV의 생태 이야기는 동료의 주인공 따오기를 아시나요? 였습니다.